이제 부친께서 작년에 네. 한교회 44년 목회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카드를 쓸 때 작년에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버님이 계시니까 카드를 썼잖아요. 네. 예. 사랑하는 아버님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 카드를 쓸 대상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 저희 이제 아내가 옆에서 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장모님에게 또 카드를 네. 쓰고 했죠. 그 네.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친, 저, 우리 아이가 같은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3대째 목회자, 또 저희 형님 예. 사랑의 오정년 목사, 네, 네. 저희 형님이 같이 하니까 그때는 3부자 목회자, 3대 목회자. 아, 그렇게 되네요. 주님의 은혜죠. 네, 네. 아니, 그럼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네. 교회 이름이? 가야제일교회. 가야제일. 가야제일입니다. 아, 저도 있지만. 교회 가야제일이다. 그러나 원래 가야라는 말이 가야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이죠. 그게 뭐냐면 절, 가짜, 절, 야짜예요. 아, 절 뜻이에요? 그 골짜기가 미신과 절. 그리고 옛날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예, 예. 부산에 정착한 골짜기에서 목회를 저 출발을 했죠. 네. 사연이 많습니다. 아, 그래 목사님, 그러시구나. 아버님이 그 가야제일교회 그 개척교회 하실 네네. 때 온 가족들이 뭔가 하나씩 맡아서 다 해야죠. 그렇지. 네, 뭐 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이 네. 추보를 만들 때 네. 저희 형님이 글씨를 잘 쓰세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중고등부 다닐 때는 뭐 무슨 뭐 문예지 네. 이런 것도 내고요. 저는 또 청소 열심히 했죠. 청소를. 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지을 때 저는 청소,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네.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 교회 지을 때 학교를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따로 지었거든요. 네, 네. 이 건물을 세 개를 짓는데 감사하게도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리고 네. 성도들이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서도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왜? 예배당을 짓는데 동참하겠다. 남다른 은혜죠. 그거는 주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 사람이 네.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저희 부천에 독특한 그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아, 또 있으세요? 예, 예. 매삼주오라고 매일 성경 석장 주일 다섯 장씩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바탕한 성경을 바탕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라. 예. 그 성경 읽기를 강조했죠. 매삼주오. 매삼주오입니다. 네. 매일 성경 세장 주일은 다섯 장. 1년에 한 번을 이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문학 작품이라든지 많이 읽었고요. 또 노회 주최, 뭐 총회 주최, 성경고사대에 나가면 그 개척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적은 좋았죠. 그런데 아~ 예.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마지막 토요일에 네. 저희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님에게나 이웃에게 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반성문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감사일기가 아닌가요? 그 감사도 있지만 반성문인데 이게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죠. 음음. 이거는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 형제가 뭐 좀 다툰다든지 음음.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쓰는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는 자기 성찰적 시간이었죠. 네. 그것은 저는 탁월한 교육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와 예. 자부심이 있었죠. 그 개척교회는 정말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버님 목사님한테 네네. 그렇게 주위 분들이 돈을 빌리러 많이 왔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 뭐 그때는 다 어려웠을 때니까. 네. 이제 뭐 누가 이렇게 그 고향에 가야 된다. 교우들 가운데 그 주위 사람들, 마을 사람들도 네. 오기도 하고 뭐 돈 빌리러 오는 거야. 뭐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아, 개척교회 목사 가정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출소하신 분들 그분들이 와 가지고 뭐 생활 자금을 대라. 리어카를 사야 되니까 리어카 살 자금을 달라. 자기 집이 강원도인데 강원도까지 갈 때 뭐 여비를 좀 주세요. 뭐 이런 뭐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별이 몇 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니까 별이 뭐 이분이 군인도 아닌데 무슨 별인가 하니까 이제 관록을 네, 그렇게 네, 표현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저희 부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을 같이 네. 놓고 식사 대접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럴 때마다 그 아버님은 그것도 못 본 척 안 하고 예. 어떻게 저래도 그거 다 도와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예. 저 환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하죠. 그러니까. 고생했지만은 그 복을 저희들이 자녀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형님이 결혼할 때 네. 그때가 1982년 네. 3월 1일이고 제가 한 해 뒤에 같은 날 결혼했어요. 네네. 네. 세상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끌고 단단 들어오잖아요. 네. 입장을.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희 부친은 저희 형님의 손을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의 손을 이끌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거예요. 신랑 입장을요? 네. 그러니까 그 하객들이 이거는 뭔가. 어머나. 아니 목사님도 근데, 그랬어요? 아, 저도 그랬죠. 네. 저뿐 아니에요. 네. 이게 세대 계승에 대해서도 아들 둘이었는데 네. 다 가정을 가졌죠. 네. 그럴 때 그 네. 이제 저희 부친의 마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내가 키웠으니까 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내드린다, 올려드린다, 떠나보낸다. 짝을 한국, 맞춰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떠나보낸다. 야. 그런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이끄는 것은 친권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그렇죠. 예, 예, 이제 예. 남편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데 네. 우리 부친께서는 너희 그 아이들 그 아들들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린다. 요새 요게벳의 노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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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엄마의 마음, 네, 네. 너의 참 아버지, 너의 참 아버지, 네. 참 부모 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짠해요. 네, 아니 보증도 아버지께서 또 쓰시고. 그 말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사실은 저희 네. 이제 그 조부님으로부터 네. 뭐 조금 그 시골에서 내려와서 있을 때 좀 네, 네. 땅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친은 남들에게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 어려워졌죠. 네. 이게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되니까 왜냐하면 저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모습도 있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은 저 체면도 있고 하니까 네. 친구가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인 안 해주면 나는 잡혀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순간 가뜩이나 없는 곳에서 다 날아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증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 부친 같이 있다가 다른 방으로 슬쩍 가버리세요. 어머니는 보증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야, 내가 고기라도 몇 점 더 사서 네. 우리 정연이 정호에게 좀 먹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개척의 목사의 목회자 자녀지만 네. 지금까지 건강 있으니까 주님이 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네. 네. 아버님이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으면 네. 아우 난 저길 안 가. 그래. 아우 나는 저길 못 가 하셨을 텐데 네. 지금 총회장님이 돼서 이렇게 우리 만나잖아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이 저희 목요입니다. 예.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네. 그때가 1976년이죠. 네. 뭐 오래전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신학을 하면서 이게 내가 갈 일인가 다른 거 하다가 마지막에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휴학을 했다가 네. 1년 후에 다시 주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네. 이제 원위치했죠. 1년 동안 그럼 어디 쪽으로 가 계셨어요? 뭐 그때도 공부는 계속했죠. 다시 네네. 이제 트라이 어게인 하는 거니까 재도전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부친은 너는 커서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그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나 장군 요새 생각하면 장군 안 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왜? 요새는? 제가 바른말을 좀 하는 스타일이니까 평화시에 바른말 하면 잘립니다. 그렇죠. 네. 그 대신에 하나님 은혜로 네. 네. 제가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네, 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 성탄목 점등식 크리마추리 점등식 할 때 네. 제가 육군훈련소 갔다 왔어요. 정말 저는 우리 젊은이들 좋아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솔직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총신대에서 내가 AD와 BC, 어, 네, BC가 나뉜다. 이런 그 순간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예. 걷다가 동산을 예. 걷다가 네네. 그 순간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네. 1977년 5월 24일. 오, 5월 24일. 예. 늦봄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그럴 때에 제가 사실은 10개 손가락 10개라면 9개는 펴고 있었어요.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인도하심 맡겼는데 마지막 하나 예를 들어서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내 그 야망 혹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과 소위 밀당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하고 제가 결단했는 그때가 바로 저희 생일이었어요. 아. 생일에 저희 육체만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저희의 존재 예. 물론 이전에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이 다 태어났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 아이가 있고 부모와 맞서는 아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면에 저는 저희 삶 가운데 그날이 너무 AD, BC가 갈라지는 정말 은혜를 받았죠. 그럴 때 저는 그 감격했고 네. 눈물도 흘렀고 세상이 결단했고, 달라 보이던가요? 세상이 달라 보였죠. 아. 뭐 이파리들은 춤을 추는 것 같이 저를 격려해 주고 예. 산들바람은 저에게 위로를 주고 예.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절감한 것인데 예. 그런 육체가 태어나고 영혼이 born again 중생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네. 확정하고 예. 출발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1977년 5월 24일을 못 잊죠. 네, 못 잊어. 결코 못 잊어. 그럼 그날 이후로는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냥 십자가만 네. 아. 예, 주님 앞에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그날의 결단의 네. 응답이고 네. 결단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이제 오정현 목사님하고 형제분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한 집안의 형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참 힘든데 네. 감사드리죠. 서로 좀 의지가 많이 되십니까? 예, 저희 형님은 네. 매우 기쁠 때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 기쁠 때만? 매우 슬플 때 저에게 전화합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형님을 존경해요. 예. 왜냐하면 그가 가진 개척교회 그 목회자의 장남으로서 네. 가지는 무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차남이지만 그런데 네. 제가 지난번 이제 저희 형님이 사랑의 교회 후임자가 되어서 부임했을 때 특세, 네. 특별 새벽 기도에 한마디로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저희 형님은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서 이 언어 구사, 네. 통찰력,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이 시대의 비전어리, 비전어리로 소문이 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도록 네.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네. 저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특별히 그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어질 현자 정현이 어질어질합니다. 어질 현자여서 어질어질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네. 모질지를 못해요. 아~ 저는 이단과 싸우고 네.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저희 형님은 뭐라고 그래도 하고 가만히 좀 있는 거예요. 좀 담대하게 좀 싸우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형님에 대해서는 형님의 그 맞게 은혜를 네. 주시고 저는 예. 저에게 맞게 은사를 주셔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사모님을 예. 오정현 목사님 덕분에 만나게 되셨다면서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아니, 다리를 놔주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형님이 네. 이제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내수동교회에 저를 부르더니 야 사랑하는 동생 작년에는 내가 목요회 성장했던 교회
가서 여름 성형학교를 인도하고 도와줬으니 올해는 가야제일교요. 네가 가면 좋겠다. 올해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장손에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자의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무슨 소리야? 그거는 형님이 하시오라고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좋은 동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하고 갔는데 네. 그때 여름 성형학교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신학도니까 네. 뭐 여러 개 궤도로 마련하고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죠. 네네. 근데 저 뒤에 강사가 온 거예요. 여자 강사인데 빙그레 웃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을 뭐 저래 다루냐. 왜요? 애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반응은 뭐 제가 볼 때는 있었는데 네네. 그 전문가가 볼 때는 별로였지. 그러더니 나중에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초청받은 동화 구연 강사였어요. 그렇지, 그분이 보기에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만남이 이제 서로 데이트로 싹 텄죠. 그런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저희 형님이 그때 저를 내려보내고 나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형님도 서울에서 데이트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 지금 형수님, 네네네. 형수님이 같은 대학부였는데 네. 저희 형수님이 아주 집안도 좋고 반듯해요. 공부도 잘하고. 네. 근데 서로 필이 서로 맞았는지 네. 아마 동생인 제가 있으면 우리 형수님은 저보다 나이는 작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대학부에서는 예, 그렇죠. 대학부에서는 뭐 한두 살 차이가 뭐 큰 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지. 제가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좀 눈에 좀 거슬린다기보다는 좀 그러니 저를 내려보내고 데이트를 마음껏 했지 않나.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방에서도 역사하시고 네. 서울에서도 역사하셔서 네.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그때의 교훈이 있어요. 순종은 모든 축복의 출발이 되고 예. 불순종은 모든 실패의 출발이 된다. 제가 만약에 역사의 if라는 가정법은 없지만 아니 형님 왜 나한테 시키냐? 나도 서울에서 좀 놀고 싶다. 이래서 만약에 안 갔으면 거부했으면 네. 오늘의 저는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는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은 순종, 적용, 실천 아닙니까? 네네. 저는 실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예. 제가 실천을 통해 복을 받았으니까. 네. 정말 저는 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오늘의 저도 또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표현 자주 하세요? 직접?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는 잊을만 하면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질 때마다 하면 사실이고 그리고 제 아내는 사연이 많은데 어쨌든 네. 소위 최적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네. 삶으로서는 최적화가 아니냐. 아. 우리 모든 장로님이 그래도 안심하고 하는 것이 제 아내는 야당의 당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이 다 좋다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필요하죠 교회에서. 예, 저를 예, 예. 뒤에서 최선을 다해 응원해 주죠.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응원해 주지만은 딱 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 아내가. 그리고 중심을 잡고 저에게 조언을 하죠. 그럼 제가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좀 키가 있는데 좀 자존심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아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예. 아내 이야기 들으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고집이 충만한데. 고집이 충만해요. 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부창부수 또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